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401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먹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8월 21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또 자녀 생업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에는 일곱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서 두 번째가 스무나, 또 두아디라, 라오디아, 또 필라델피아, 사데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일곱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 복음이 세워질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야말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다고 두 가지 칭찬과 또 책망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잘했다.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에베소 교회가 행하고 저들이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 잘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처음 믿음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믿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너무나 기뻐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의 뜻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스텔 큰 항구 도시에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는 그야말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강한 믿음의 교회였지만 에베소 지역이 점점점 부요함에 따라서 우상이 세워지고 각 부와 영화를 누리는 거부와 재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기에는 로마의 화려한 문화와 경제가 있었고 또한 그야말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모든 환난과 죄악을 극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부지런하고 전도와 선교의 초기에는 힘썼던 교회였으나 점점점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재벌과 거부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져도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영생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20년, 30년 영생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했지만 영생교회 담임 목사님이 재정적인 돈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무관하게 한 것은 도저히 우리가 그건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영생교회 교회질 때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했지만 그 순간 자기는 목사님 기쁨의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쁨의 교회로 간 지 지금 7년 됐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처음엔 잘했으면 마지막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처음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은 더 그야말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은 에베소 교회도 크게 급성장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부흥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거기서 10년 이상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요, 그의 제자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서 10년 이상 목회한 에베소 교회라면 그야말로 그 명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많은 이 이름 있는 능력 있는 이 사도들이 이 목회를 했지만 마지막 사도가 목회한 것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만 핍박을 당해서 만무성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목회한 사람이 바로 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지나갔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길라가 지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사도들과 목회자들이 여기서 목회할 때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떠나면서부터 에베소 교회는 점점점 식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 믿음을 잃어버렸다, 첫 열정과 첫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5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그곳에 감동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임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면 천사람 만사람이 모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그 예배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떠났는데 그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든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딴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큰일 아닙니까?
한때는 전성기를 이뤘던 저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동그라파 유럽에서 한때는 신앙의 역사의 꽃을 피웠지만 교회가 점점점 사람 중심으로 되면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비둘기가 들어오고 참새가 들어오고 그 안에 사람이 도저히 예비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곡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브라질을 갔더니 브라질에서 가장 큰 이 성전을 갔어요. 성전을 갔는데 얼마나 큰지 하여튼 뭐 몇천석 되겠더라고요. 성전이. 그런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한때는 여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인데 지금은 저 보세요. 저 구석에서 비둘기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비둘기 집이 되고 참새 집이 되고 그야말로 사람은 온갖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한때는 전성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은혜를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믿음으로 성장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체험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았던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의 모든 충성과 헌신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촛대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 바위 덩어리 위에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번제단입니다. 첫 번째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다윗이 거기에다 기브아 산당에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다윗의 산당을 본받아 그의 아들 솔로몬이가 거기에다 첫 번째 성전을 지었잖아요. 모리아 산에다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이삭 대신에 저 뿔에 걸려있는 사슴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곳이 바로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리아 산이 무너지고 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헤롯 성전이 또 무너지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은 다 성전이 없어요. 가장 이 땅에서 금으로 많이 만들어서 금으로 세운 성전이 바로 지금 황금성이라 그러죠. 황금성. 이슬람 사람이 세운 거기에서 바로 이슬람의 자기를 종교를 창시한 자가 거기서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가면요 황금 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요르단의 국왕이 그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 그러니까 요르단이 한참 잘 나갈 때 지금으로부터 뭐 한 70년 전이죠. 60년 전, 70년 전에 그러면 이슬람 성전을 세운다고 하니까 자기가 있는 모든 국왕들에게 금을 모았는데 금을 80kg. 한 번 두 돈이 아니라 80kg이니까 여러분 사랑 가만히가 80kg 아니에요. 그 많은 금을 거기에다가 황금 도성에다가 이 금으로 깔았습니다. 금으로. 그게 그래서 금 색깔이 나고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금 색깔. 그게 황금도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성전이라고 자기가 차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이방인처럼 개기되어 그 안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젠가는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저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경배라 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무리 금으로 쳐발라도요 아무리 대리석으로 쳐발라도 아무리 백향목으로 쳐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성전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창고에 불과한 거예요. 창고에.
그러므로 첫 믿음, 첫 열정,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첫 믿음을, 첫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 제가 은혜를 1976년도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뭐 한 2만 명, 3만 명씩 막 그, 예, 그 산에서 집회하는데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이 막 임했어요. 그야말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능력이 임했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예, 거기 어른들도 많고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많은데 저에게 와가지고 고등학생이 저 근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40년, 50년 사신 분들이 저는 그때 15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벌써 인생 저 중반전이 넘어간 사람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임하니까 예, 뭐예요? 존중 여기는 거예요. 존중.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 존중이 여겨야 돼요. 왜? 그 촛대가 그 사람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촛대가. 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감히 그를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촛대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촛대가 그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좌우로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세가 80이라고 할지라도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바로에게 재앙이 임하잖아요. 아무도 모세의 이 능력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 지팡이 줄 테니까 바로에게 가라 그럽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 나 연세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잖아. 나이 80에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네 형 아론을 내게 너가 주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적을 줄 테니까 가. 그래도 모세가 안 가잖아요. 그 역사에서 그냥 뒷걸음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네, 가잖아요. 갑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신에 역사한 사람을 감히 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감히 뒤흔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막과 같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촛대와 함께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세계 인구가요 지금 75억입니다. 많죠? 75억입니다. 1초에 네, 지금 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1초에 네 사람씩 태어납니다. 하루에 39만 명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많이 태어나요?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이 39만 명. 하루에 죽는 사람이 15만 명이랍니다. 하루에 세계 인구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죽는 사람이 통계를 보니까 15만 명이 하루에 죽는대요. 그러니 죽는 사람이 1년에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 하루에 이 네 사람씩 태어나가지고 예, 하루에 보면 39만 명이 태어나는데 그래서 세계 인구는 지금 점점점 폭발하고 있는 것을 예, 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세계 인구가 포화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인생사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생사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우리 자식들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다 우리 자식들 다 국회의원 되고 다 장군 되고 다 대통령 되고 우리 자식들 다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커브 재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면 우리가 더 크게 이 세상을 화려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40에 죽고 50에 죽고 내 마음대로 된다면 누구나 다 100세 이상 살고 싶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막판에 이르고 있는 오미크론, 이게 참 지금 오미크론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요. 오미크론 온 사람들의 증상 중에 세 가지가 나타났는데 오미크론이 오면 어떤 사람은 키가 안 들린대요. 키가 이 멀쩡해진 키가. 예, 제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 목사님 오미크론 온 지 일주일이 됐는데 이 키가 안 들려가지고 제가 보청기를 해야 돼요. 70대 초반 된 사람인데 아니 80, 90에도 이 키가 청청하게 들리는데요. 오미크론 온 다음부터 키가 안 들린대요. 참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미크론 온 사람들의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안 보인대요. 참 무서워요. 예,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오미크론이. 오미크론 지나간 다음에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첫 번째는 귀가 안 들리고 두 번째는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안 보인대요. 세 번째는 기억력을 다 잃어버린대요. 기억력.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지금 오미크론 안 걸리는 예방접종으로 비타민 C, 비타민 D 두 가지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비타민 D 영양제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영양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뭐 눈이 침침하다든가 머릿속에 있는 뭐 메모리가 다 없어진다든가 이 듣는 게가 잘 안 되면요 셋 중에 하나만 안 되면 힘들어요. 예? 건강에도 힘든데 여러분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들려보세요. 뭐야 뭐? 뭐라 그래서? 예? 연세가 아직도 있으신데 한 90이나 되고 90 넘어가서 잘 안 들리면 이해가 가지만요 70 먹어 60 먹어 잘 안 들리면 참 앞으로 청청한 남은 20, 30년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라 뇌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시온에서부터 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이겠나이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우리 처음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오호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함이로다 그랬어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슬픔과 모든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인생의 고통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왔다 그랬습니다. 춤이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기쁨이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지손 무상하여 영원히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악을 다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우리의 모든 이 마음에 있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셔서 어떠한 질병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항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예, 저항력이 떨어지면 어떠한 약한 예, 균이 들어와도 우리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강인한 건강함을 주시고 예?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가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의 옷을 입으면 모두가 다 거룩한 자가
건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날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든지 그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걸 악한 것을 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악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질병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환난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100% 되는 거야. 이거는 100% 이거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바꾸면 사람이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